조용히 좀 시작할게요.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신입이라고 돼 있는 거는 하시겠대요. 요거. 아, 아. 몰랐어요. 어, 미안. 맞아, 맞아. 괜찮아. 요것만 읽어주면 돼. 아무도 모르는. 아, 오케이. 가면 되죠? 내가 먼저 할게, 그냥.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즌 3 37회. 아, 통합 99회입니다. 1부 시작합니다. 그냥 일반 그 마스크를 썼었고요. 운동하면서 호흡이 좀 쉽지가 않아서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귀 이쪽에 이제 조절 장치가 없어서 조금 귀가 좀 아프고 했었는데, 사실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테니스 치는 그 모습인데, 뭐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가볍고, 그리고 귀 이제 요 조절이 다 가능하고, 그래서 저같이 이제 좀 활동적이고 테니스 이렇게 좀 뭐 유산소 운동 한다든지 모든 스포츠를 하는데에 뭐 호흡도 조금 편안하고, 그래서 예,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SB 마스크를 강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강 DJ 강홍민입니다. 시즌 1 32회, 시즌 2 30회, 시즌 3 지금 듣고 계시는 37회까지 패션쇼가 99회를 맞았습니다. 뭐 시즌 중간에 문근의 인디신이라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100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말인데요. 100회를 기점으로 우리 패션쇼가 조금씩 변화를 할 예정입니다. 패션쇼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재미와 정보로 다가갈 수 있게끔 바뀔 텐데요. 변화의 시기를 맞은 패션쇼의 성장통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으로 극복해 보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패션쇼라고 할까요? 아, 블럭인가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달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아, 37회, 99회, 1부 시작할 텐데요. 아, 출석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 에디 형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제가 자주 나오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죠? 왜요? 퇴근 형 자리 아닙니까, 여기? 아니, 근데 살짝 당황스러운 게 자리가 바뀌어서.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수도 있겠네. 오늘 여기 들어오는데 빛이 너무 센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이 방에 무슨 일이 있나 깜짝 놀라는 중이었습니다. 못 보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냥. 아니, 이 방이 아름다워졌는데요. 네. 이런 개그 하니까 재미없더라도 크게 웃어주시면. 빨리 웃으세요. 우리 B급 인생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B급 인생입니다. 예, 아유, 기분 좋죠? 아, 예, 그럼요. 예, 이 개편의 칼바람에 어떻게 뭐 우리 B급 인생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이 관건인데. 남았네요. 아니 아니, 아직 개편이 안 들어갔어. 지금 이제 ING니까. 예, 뭐 제작자 입장으로서도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조금 더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청취자 맞춤형 방송으로 맞습니다. 좀 나아가야 되니까 이게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바로 이제 접습니다. 네. 예,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재밌게 즐겁게. 예. 두 번째로 나와주신 우리 인숙 씨, 조이스님 나오셨어요. 지난번에 편집하느라 힘들었어요. 아, 정말 요거 편집점이에요? 그럼. 우리 조이스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조이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실명이 저기 인숙 씨군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아니, 그거 덜어낼 건데 지금. 네, 아무튼 요건 살리고. 그 지난번에 뭐 그 전에 이제 문근의 인디 씬에도 한번 나와 주셨지만 네.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그 첫 데뷔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좀 어땠어요? 두근두근 아직도 두근두근합니다. 아, 지금도? 네. 그래요. 심장이 좀 뭐 바운스. 예. 뭐 긍정적이죠? 네, 긍정적으로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조이스 아, 닉네임을 계속 봐야 돼요, 제가. 조이스는 우리 개편에 발맞춰서 새로운 코너를 또 하나 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스페셜 게스트이자 앞으로 좀 쭉 함께 갔으면 하는 분도 나오셨는데 닉네임을 좀 정하셨어요? 아니 한참 같이 고민했잖아요. 아니, 뭐, 그래도 시간을 줬는데 뭐라도 하나 나와야지. 아니 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너무 극과 극이니까 신입으로 갈 거냐 뜨내기로 갈 거냐. 아니 본명으로 해도 되고. 에이. 본명은 좀 그렇고. 또 팟캐스트의 재미가 있지. 예. 아니 제가 간단하게 오늘 스페셜 게스트 좀 소개를 해드리면 4년간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셨고 대표적 이력으로는 저 원주 MBC, 원주 MBC에서 몇 년이죠? 짧게 있어요, 짧게. 유명한 것도 하나 더 있잖아요. 뭐지? 방송사고. 방송사. 아, 방송사고. 근데 그거 알아보려면 이름 말해야 되잖아. 맞아요. 아니, 아무튼 원주 MBC에서 굉장히 그 한 2년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2년 정도 그 아나운서 생활하시고 뭐 여기저기 방송국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돈 되는 건 다 하니까. 그리고 우리 이름을 말해야 돼. 이래야 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실 텐데 박은보 아나운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유명한 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방송사고 짤인데 그 보시면 아, 이 사람 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짤인데 우리 들으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한 번만 소개하고 오늘 뜨내기로 가죠. 뜨내기. 예. 뜨내기 신입으로. 나 여기서 마음이 뜰지 안 뜰지 모르겠어. 아니, 아니에요. 좀 예, 후한 마음으로 네. 해주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실명 한번 언급한 뜨내기입니다. 4년간의 방송과 또 쇼호스트 뭐 솔직히 돈 되는 거 진짜 다 하고 있고요.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서 요즘 이것저것 하면서 팟캐스트까지 흘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전부터 뭐 이렇게 오디오만 나간다는 매력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좀 어렵거든요. 저는 이게 낯설어요. 아직 좀 낯설어서 지금 안 보이는 많은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목소리 참 좋죠, 여러분.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진짜요? 예전에 제가 하던 그 팟캐스트 네.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맞아. 어떤 우리 뜨내기가 연애 고수로 나왔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부르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연애 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미모가 되는 사람들이 연애를 잘한다라는 건 이 연애 팁은 사실. 맞아. 현실적으로 맞진 않은데 그래도 좀 연애를 많이 해봐서인지 아니 나 그때 아까 느꼈잖아요. 난 연애를 많이 해봤다고 생각했고 연애 뭔가 고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다가 나는 얼굴로 연애했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나는 댓글이 무섭지 않나 보다. 그런 캐릭터였군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연애에 그렇게 팁을 줄 게 없더라라는 거를 맞아, 맞아요. 입증하기 위해서 그건 붙인 팩트야. 거죠. 정말 제가 없더라고요, 팁이. 앞으로는 저한테 연애 팁 같은 거 묻지 마시고요.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연애 얘기는 금지하기로 해요. 예, 그러니까. 끝나고 물어보려고 했어. 오프닝 끝내기 전에 우리 오픈 멤버, 우리 에디 형은 네. 지금 다음 주가 패션쇼 통합 100회지 않습니까? 아, 눈물에 태클한 오네요. 네. 100회인데 사실 100회를 기점으로 저희가 좀 이제 개편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에디 형이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좀 이런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까요? 아, 뭐 청취자분들이 워낙 댓글로 많이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또 덜어낼 것들은 좀 덜어내고 또 새롭고 좀 창의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네. 구체적인 뭐 코너 같은 거는 새로운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광양을 좀 그렇게 좀
100회 이후에는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좀 많이 바뀌고 네. 잘하면 저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같이 하는 건가요 저랑? 예 알겠습니다. 100회 이후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댓글 소개 좀 라세라님이요. 11월 10일과 11일에 출석해요. 똑같이 이 웃는 표시 똑같이 복붙해서 보내주셨고요. 네. 닐리리님이 보내셨죠? 네. 11월 둘째 주도 안녕하세요. 1부는 살짝 톤 다운 되었다가 2부 유미네님 오셔서 톤 업된 기운. 크크. 패션업계 경기가 풀려가는 것처럼 연극계도 어서 다시 훈풍이 불기를 바라며 연극엔 연극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유미네님의 겨울엔 연극 겨울에.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죠. 유미네님의 멋진 노래 실력에도 박수 보내요. 화이팅 띵띵띵. 아, 아이고야. 아, 연애 모순가? 닐리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박군 천사님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빽빼로 데이입니다. 저에게 현재 무의미한 날이기도 하지요. 한국에서는 가래떡 데이로 밀고 있긴 합니다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농촌에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박군천 사장님이 참고로 경남 산청에 그렇죠. 살고 계신데 이분이 지금 그 공식적으로 솔로입니다. 아 그래요? 예. 빼빼로 안 팔겠는데? 산청의 빼빼로가 매출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제가 그 내년 안에는 네. 우리 박군천 사장님 소개팅을 한번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애를 해야 돼. 백캣? 저 빼빼로 뭘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어제 저녁에 알았잖아. 빼빼로. 이렇게 쓸쓸하다. 아 소개. 아니 잠깐만요. 강인 씨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도떡이 시장이 아니니까 왼손 들고 하세요. 뭐요? 우리 조이스님 얘기해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봐요. 자기 컨텐츠 아이디어를 지금 방송 중에 내밀고 있더라고. 소개팅 컨텐츠로 한번 이런 얘기까지 하다가 아, 소개팅 컨텐츠? 네네네. 제가 이전에 했었던 그 팟캐스트가 소개팅 해주는 이 짝짓기라는 팟캐스트였어요. 굉장히 잘 됐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니 너는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아, 좀 아쉽네. 그런 코너도 좋습니다. 예, 기획을 한번 해보시고 패션 읽어주는 남자부터 들어가 볼 텐데 이번 주 좀 바뀌었죠. 패션 브리핑으로 바뀌었습니다. 브리핑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다가서겠습니다. 네. 네. 패션 브리핑 첫 번째 뉴스입니다. 패션쇼가 전하는 주간 브리핑인데요. 패션 시장은 11월 첫째 주에도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 의하면 10월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11월 초반까지 이어졌고 특히 아웃도어와 스포츠, 골프웨어, 아동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복과 남성 캐주얼 등은 전반적으로 매출이 좋지는 않지만 일부 브랜드의 경우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브랜드별 비닉부인, 분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는 11월 첫째 주에 지난 10월 평균보다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는데요. 많은 브랜드들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0%에 육박하는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K2가 84% 신장했고 아이더는 81%,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79%, 노스페이스 74%, 블랙야크 66% 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노스페이스와 디스커버리의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점당 매출이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골프웨어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파리게이츠 48%, 와이드앵글 30%, 카스텔바자 9%, 킹 35% 등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경우에는 뉴발란스 키즈가 92% 신장한 것을 비롯해서 블랙야크 키즈가 92%, 노스페이스 키즈 30%, 닥스 키즈 49% 등으로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 야, 나 빨리 읽었나요? 아니, 아니, 너무 좋아요. 나 내용 필요 없다. 너가 내릴 것 같다. 전달이면 확확 될 것 같네. 아, 이 코너가 이런 코너였어요. 사실은 그걸 몰랐어. 얼굴 빨개진 분이 계신데. 예, 아 원래 저분이 이 코너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한국 사람이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코너였어요.
굉장히 민망해하시잖아요. 그만하세요. 아무튼 네. 이 코너가 사실은 이런 코너였습니다, 여러분. 아, 원래 이런 코너 배고팠는데 잘. 예, 패션 시장 그리고 브랜드들의 11월 매출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저희가 뭐 늘 말씀드렸듯이 아웃도어 매출이 이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좀 올라왔어요.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아울렛을 한번 쭉 돌아갔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고요. 물건이 없어서 다시 생산해달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빗발치듯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체감하는 정도 이상으로 그래서 지금 아웃도어 쪽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초반엔 예측치를 5% 정도 신장하고 마무리하겠다 싶었는데 지금 추세라면 20%에서 30% 사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것 같고 많은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지금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이게 10월, 11월 매출이 확 뜨면서 그 여태까지는 노스페이스랑 디스커버리만 전년 대비 전체 10월, 10, 그러니까 누계 매출이 신장했는데 몇몇 브랜드들이 신장세로 돌아선 거예요. 플러스로. 11월 초보 11월 첫째 주 기준이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초보 매출 두 개 매출도 그래서 깜짝 놀란 거지. 네. 그 정도로 지금 상승폭이 되게 좋아요. 지금 뭐 현업에서는 매일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까도 놀라시더라고요. 아, 아까처럼 지나가서 매출에 아침에 책상에 이게 매출 뜨는 게 이게 뭐야? 어제야 이게. 그 정도로. 평일인데 아웃도어하고 스포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통 10월쯤에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이제 등산 가기 전에 사지 않아요? 11월에도 이렇게 아 제일 성수기 이제 10월 중순부터 12월 15일 이전까지 내가 피크 타임이고 아, 그때를 딱 성수기로 보고 있는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미국의 VF 코퍼레이션이 스트리트 패션의 대명사 슈프림을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VF는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으로부터 슈프림을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이르면 연말까지 인수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인수 가격은 21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VF는 노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반스, 팀버랜드, 디키즈, 스마트홀 등의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대형 패션 기업입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서 슈프림의 국내 진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현재 VF 코리아가 직진출한 상태여서 직접 진출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지난번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날의 핵심 얘기가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이제 국내 특허청에서 슈프림의 상표 출원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거부당했는데 이번에 출원은 됐어요. 미국에서 이 VF 코퍼레이션에서 아니다 칼라일 그룹 쪽의 대리인이 제시를 했는데 이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그게 등록이 되면 기존에 지금 한 그날 소개된 게 한 30몇 개 맞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슈프림 상표가 다 불법으로 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럼 거의 단독으로 사용하는 그렇죠. 상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국 진출에 대한 포석을 여러분 이미 상표 등록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미 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국내 지금 직진출할 시점이 뭐 나옵니까? 근데 저는 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네. 슈프림이 국내 직진출은 좀 어렵지 않나. 왜냐면 지금 여기서 같이 그룹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 스마트홀 브랜드도 아시아 지부가 따로 홍콩에 있거든요. 한국에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홍콩을 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패턴을 또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일단은 우선권을 진 건 VF 코리아 쪽이 우선권을 진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힘에 만약에 영원이나 이런 데서 아시아 지부를 통해서 자꾸 흔들어 버리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거는 있어요. 근데 VF 코리아 쪽에 관계됐던 일을 했던 사람하고 제가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네. 아마 VF 코리아 쪽으로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예.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VF가 그 지금 사장님이 그 영업무역의 직원이었어요. 그래요? 네, 되게 놀라운 사실이죠. 미국의 지부로 있던 로라 미거가 직원이 VF의 사장이
저 두 분이 좀 뭐 그래 보여도 아는 건 많아요. 저는 지금 제가 이걸 읽어도 되나 싶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저는 뉴스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 뒷이야기들이라든지 업계 전반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린 VF 하면 좀 오토바이 같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회사 일이라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네, 다음은 패션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우선 에슬레저 브랜드 잭시미스를 전개하는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은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브랜드 X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1,012억 원, 영업이익은 9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4%, 33.8%가 증가한 수치고요. 또 3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401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5.8% 증가한 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FNF는 코로나19 여파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3분기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FNF의 상승을 이끌었던 면세점 매출이 코로나19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크게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FNF의 지난 3분기 매출은 1,5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3%가 감소했고 영업이익 126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61.2% 감소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분도 실적이 좋지가 않은데 지난 3분기 매출은 1,772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3분기 1,845억 원에 비해서 4.1%가량 하락했고 또 영업이익도 199억 원 감소했습니다. 예, 패션 기업들 3분기 실적을 좀 봤는데 저희가 누차 패션쇼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에슬레즈 브랜드가 대세긴 대세네요. 잭시미스를 그 담당자 전화번호를 좀 알아봐달라는 그 청탁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게 수배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가 그 홈페이지에 브랜드 상담, 대리점 개설 상담을 오픈 안 해놨대요. 제가 아는 분들이 지방에서 전화가 오는데 여기 담당자 소개 좀 해달라고. 예. 혹시 아십니까? 저는 대행사밖에 모릅니다. 아 그래요? 3% 준다네.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거 같아요. 잭시믹스도 잭시믹스지만 얘네가 이번에 런칭한 그 피아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뭔지 아시죠? 예. 칫솔을 그 살균되는 칫솔 보관기라든지 뭐 그런 생활용품 브랜드인데 이것도 대박이 났어요. 첫 해부터 막 세 자릿수 매출을 기록할 것 같은 이런 정도가 나면서 굉장히 지금 상승세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협회 쪽에서는 좀 브랜드랑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무자인 거고 네. 그런 회원사 관리라든가 그런 거는 거의 부장님이 하시네. 다음 뉴스 볼까요? 네, 다음은 대명 화학의 자회사인 모던웍스가 최기영 전 하이더웨이 본부장과 손을 잡고 신규 브랜드를 런칭한다는 뉴스입니다. 이들은 신규 법인인 슈퍼듀퍼를 설립하고 모던웍스 김진용 대표와 최기영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런칭하는 브랜드는 스트리트와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라이선스 브랜드로 이르면 내년 봄에 런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브랜드 런칭 소식이었는데 대명화학이 코닥 런칭한 아니 이게 런칭은 아니고 투자한 이 화학회사고 이러는 거야 자꾸 대명화학이 거의 패션계의 가장 큰 손인데 이 뉴스도 대명화학이라는 데가 투자처가 되는 거고 김진용이라는 분은 그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에요 원래 그래서 여기서 갖고 있는 게 뭐 MFG라든지 힐크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를 이 사람들이 운영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브랜드 라이선스를 가져오고 그리고 라이선스 관리를 하고 이 최기영이라는 최기영 대표가 전체적인 전개 국내 유통을 하는 거예요. 최기영 대표는 한샘케에서 오래 있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자기가 독립해서 크록스라는 브랜드를 크록스 키즈를 자기가 직접 전개했었고 크록스는 아니고? 네, 크록스는 아니고 크록스는 직진출하는 회사니까 크록스 키즈? 크록스 키즈를 직접 전개했고 그 다음에 최근까지는 하이더웨이라고 한샘케이에 있는 그 김상택 회장과 동생 김상훈 사장이 나가고 별도로 세운 회사에서 런칭한 브랜드가 이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감사합니다. 모던웍스 하이더웨이
아, 이 정치가 존재하는군요. 패션 업계에도 뭔가 정치 뉴스 느낌. 네. 아이고 사람 라인을 잘 타야 돼요. 그런 느낌이네요. 저 적고 있어. 마지막 뉴스 볼까요? 네. 네, 다음은 무신사의 파트너 브랜드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신사는 지난 2018년부터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데 10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거래 금액을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한 결과 최대 1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한 일부 브랜드는 평균 5배 이상, 5배 이상 거래액이 늘었습니다. 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와 양사가 보유한 역량이 시너지를 내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브랜드와 무신사가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단독 및 한정으로 출시한 기획 상품과 또 공동 협력 마케팅 전략이 주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무신사 소식이었는데 무신사는 뭐 그 유니콘이 되고 나서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 언론사 그 사진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거 지금 계속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아, 또 예. 그거 때문에 약간 주춤하는 거 싶더니 뭐 이런 뉴스들 보니까 계속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패션 브랜드들이 가세를 하면서 원래 이게 기존 브랜드들의 그런 전략적인 체제가 무너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스트리트 브랜드라든지 독립 브랜드들 중심으로 유통을 하다가 대형 브랜드들이 무신사 워낙 잘 되니까 무신사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라라든지 뭐 밀레라든지 이런 대형 브랜드들이 무신사에 입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디스커버리 뭐 이런 데들이. 그렇게 되면서 이런 대형 브랜드들 중심으로 이제 매출이 쏠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브랜드들이 찬밥 심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얘네도 잘 되고 얘네도 잘 되고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아 역시 무신사고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요. 결국 실적 좋으면 다 괜찮은 거가 되는구나. 그렇죠. 이제 앞으로 무신사는 아마 자기 브랜드로서의 PB 브랜드를 만들어내거나 브랜드 이름을 빌려가지고 콜라보했다 이러면서 뉴스로 이슈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단독으로 팔겠죠. 아니 이미 이제 PB는 유명한 요즘에 광고하는 거 그 누가 유아인이 나와서 광고하는 거 무신사랑에 무신사랑인데 전체까지만 할게요. 그 브랜드가 무신사 스탠다드예요. PB가 무신사 스탠다드가 있고 그것 그거에 대해서도 뭐 이제 기존의 브랜드들이 이제 많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잘 팔리는 것만 거기다 갖다 놓고 PB로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이 있긴 한데 어쨌든 PB도 꽤 잘 되고 잘 되고 있어요. 기존 아니 PB도 굉장히 잘 돼요. 잘 되는 것만 판매하니까 일단 그리고 잘 되는 것만 판매한다.